왜 흙을 뿌리면 되죠? 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유빈? 아니, 유빈이 양은? 처음에 이제 문제만 내렸을 때는 드릴 필요도 없이 무조건 재빨리 입에 넣고 삼킨다 했었는데 약간 제 엄마한테 다이어트 얘기도 듣고 친구들에게 나눠 먹어야 된다는 얘기도 좀 듣고 하니까 자기 논리적으로 하나를 덜 먹었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겠다 이렇게 좀 주장을 펼치는 쪽인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5번, 5번. 마지막 5번. 5번. 자, 유빈이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보세요. 친구와 만두를 먹다가 마지막 한 개가 남았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탕수육이야, 탕수육. 탕수육이다 내가 생각하고 탕수육이든 뭐 만두든 간에 하나가 딱 생각하고. 남았습니다. 유빈 양, 진짜로 얘기해 주세요. 만두가 하나 남았어요. 오, 저렇게 심각한 처음 보네요. 나는! 내가 탕수육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탕수육, 어디든 이거 아닌데 탕수육. 탕수육하고 짜장면 먹자,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는! 내가 하나 덜 먹었다고 웃기. 내가 하나 덜 먹었다고 웃기. 하나 덜 먹었다고 웃긴데요. 아, 물어보지, 이유를. 아, 왜요? 뭐야? 아, 왜냐면요. 하나 더 먹고 싶으니까 친구한테 그냥 하나 더 먹을 거라고. 덜 먹었다고 이렇게. 아니. 속이려고. 아. 저기, 재빨리 입에 넣고 삼켜버린 다는 왜 안 했어요? 빨리 먹으려고 하다가 목에 걸려서. 그러니까 빨리 먹으면 제대로 맛을 못 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마지막 성공입니다. 다음 팀은요. 영경아 씨와 영원장군입니다. 자, 이번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내 마음을 맞춰봐. 자, 우리 읽어주세요. 네, 실수로 아빠의 칫솔을 변기에 빠뜨린 은유리. 과연 어떻게 할까요? 1번, 바로 아빠에게 달려가 솔직하게 말한다. 아하. 2번, 손대기 찜찜하니 빠진 칫솔을 그대로 두고 모른 척한다. 아, 그렇죠. 3번, 빠진 칫솔은 버리고 새 칫솔을 꽂아둔다. 아하. 4번, 깨끗하게 씻어서 원래 자리에 꽂아둔다. 5번, 어차피 내 칫솔이 아닌데 하면서 그냥 원래 자리에 꽂아둔다. 이게 예, 그냥 원래 자리에 꽂아둔다는 것은 변기 통에 빠진 걸 가지고 그냥 이를 닦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변수가 있겠네요, 그죠? 유빈 양 어떻게 할까요? 변기 그대로 두고 모른 척한다. 왜냐면요, 이따가 가버리면 아빠가 누가 그랬지? 하면 아빠가 쇼가 넘어가니까 저도 누가 했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아빠는 이제 속이겠다는 건데. 더운 것도 한번 좋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는요, 깨끗이 씻어서 원래 자리에 꽂아둔 거. 아, 이거 좋은 거. 변기 빠진걸요? 아빠가 알면 괜히 버리고 새 칫솔로 사가지고 괜히 돈 남길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알뜰이 나왔다. 그렇잖아요. 알뜰이. 그리고 모르는 게 약이란 말도 있잖아요. 야. 모르는 게 약이란 말도 있잖아요. 똘망똘망하네요. 어쩌면 지금 이상호 씨가 쓰는 칫솔이. 어쩌면 우리 선수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네. 더러워서 손 못 댈 것 같으니까 그냥 누가 씻게 그냥 놔둘 것 같아. 그래, 2번이네, 2번.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냥 속으로! 속으로? 속으로만. 속으로 얘기한대요. 우리 유원 양은 어떨까요? 빠진 칫솔은 버리고 새 걸 넣고 다녀요. 새 걸 넣고 다녀요. 왜냐면요, 제가요 화장실에 가서요 손 씻다가요 아빠 면도기를 빠뜨렸는데 아빠가 귀신같이 알아냈어요. 아, 그래요? 얘기 안 해도 들켰어요? 어떡해? 너 왜 그러니? 야, 진짜 웃기다. 정의권. 아, 저 5번. 5번! 5번. 그냥 원래 자리 그대로입니다. 솔직히 변긴 물이 그래도 더럽진 않더라고요. 물이 깨끗해서 그래도 모르는 게 약이라니까 그냥 모르면 잘 쓸 것 같아요. 본인 칫솔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변긴 물에 빠져서. 버려야죠, 당연히. 버려야죠, 당연히. 본인 칫솔은 버리고 아빠 칫솔은 그대로 꽂아놓고. 그렇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모르니까. 아빠는 모르니까. 원래 알면 찝찝하죠. 자, 영경아 씨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번 아니면 5번인데 하여간 자기가 만졌다는 거 걸리면 혼나니까 그래도 아들이니까 양심이 있으면
씻어서 다시 넣어놓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자, 은일이는 어때?